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카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두까지 1, 2, 3, 4, 5, 6, 7, 8, 9, 10 끝났죠. 근데 카프부터는 11, 12, 13 이게 아니라 20, 30, 40, 50, 6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00까지 간 다음에 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는 그 다음엔 200, 300, 400 하고 400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프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자, 요드가 10이었어요. 카프는 20이에요. 숫자로는 20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어떤 상형 문자로 사용되냐면 손바닥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 카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 이 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드도 하나님의 손, 근데 하나님의 손은 손인데 이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을 얘기한다면 카프는 보호하시는 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바닥, 손바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을 하시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건 완전히 못자국이 났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고. 이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에 못이 박히면서 이것이 흔적이 되어졌어요. 누구를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 피로 사서 거듭나게 한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그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 흘리신 피가 이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싹이에요. 그 피를 문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거한 자들은 사망의 권세가 만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흘리신 그 물과 피,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이 피는 사망 권세가 만질 수도 없게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게끔 주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 뭐예요? 주께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주께 돌아가자. 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주니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바로 그 손에 새기고 그 손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자. 여기서 보이는 손을 그냥 이렇게 들어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드는 의미는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새기시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자가 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들고 손을 드는 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다 맡기고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48절에도 이 시편의 기자가 내 손을 들어 주님 앞에서 주신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손을 들고 말씀만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8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영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사모하느라고 그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하지만 그 말씀을 그 심령이 바라고 그 말씀만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거꾸로 C자가 생겼어요. C가 이렇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거꾸로 C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바브가 구부러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부려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 굴복한 그분이 그렇게 굴복한 장소가 십자가요. 그로 인해서 그가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다면 카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쓰게 되었다. 이 카프가 앞에 기록이 될 때는 이렇게 거꾸로 C차 같이 되어져요. 근데 뒤로 가잖아요. 단어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서요. 서가지고 글씨가 모양이 바뀌어져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시는 그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 캡의 의미는 뭐냐? 엎드러지다, 굽어지다, 자기를 낮추다. 이 사람들은 이 캡에 다섯 가지 왕관을 부여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그는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리고 그가 쓰신 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섯 가지 왕관을 부여하면서 자기네들이 그와 같은 왕관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왕관과 같은 왕관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까지를 토라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토라의 왕관을 쓴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율법을 받으면서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되어져서 자신들을 제사장의 왕권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이름. 그들이 뭘 말하죠? 야곱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왕관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졌어요? 바로 믿는 우리가 가졌어요. 단어의 맨 앞부분에 이 캐프가 소개되잖아요. 그러면 캐프가 쓸 때는 뒤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캐프가 앞에 쓸 때 있어요. 단어의 앞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C자 같은 글씨여야 되는데 이게 뒤에 서야 될 쓴 캐프가 세워질 때는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토라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예수님 안에서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진 자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요. 무슨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관을 썼는데 이 왕관을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면류관. 이 면류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내 소유가 되어진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다는 의미는 내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가진 것처럼 언약의 율법서를 가진 것처럼 내 안에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셔야 해요. 십자가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에게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가 되었다면 반드시 캐프처럼 나 자신을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굴복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절대 복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절대 복종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토라를 가졌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이유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쓰신 면류관을 나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 십자가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는 걸 나타내시면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관을 케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케터라고 하는 그 왕관의 숫자적으로는 620이 되어져요. 근데 그 620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례와 규례가 613개예요. 613.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7일을 보태서 620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이 왕관은 하나님이 모든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율례를 준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하나로 함축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그 규례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복종되어져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화목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대략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대략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천지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세워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아시잖아요. 이 모든 일이 마치는 날, 그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는 뭘 쓰게 돼요? 왕관을 쓰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가고 영광의 경험을 누리기도 하고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로 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얻어질 수 있는 면류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율례에다가 창조에 그 7일을 합치니까 620이지만 우리는 그 왕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것으로 드린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갈 때 그 마지막 마치는 날에 왕권을 가진 자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날이 이루어질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져야 될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이스라엘 준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서 전쟁에 임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승리를 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땐 패배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나는 거. 나는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타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이 나타나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는 의롭다 하신 그분 의의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기에 그가 기진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여기서 피곤하다고 한 단어는 완전히 지쳐서 기진되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왜 이러한 말씀을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루어졌어요. 사사기에 사사들이 세워질 때 또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항상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역사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지자에게 찾아갔고 또 사사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에스라는 지치고 지치고 기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400년의 암흑기 시대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과 함께 구원의 시작이 제대로 이제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본 거예요. 또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말합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금 붙들린 바 되어져 있어요. 모든 말씀을 붙든다는 건 그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이 불살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구원으로 성취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계시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항상 말씀이 온 것처럼 말씀이 오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은 무엇으로 온다고 아시면 돼요? 말씀으로 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져서 결정하게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건지시는 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긴지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질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한 아버지의 진리가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그들이 만진 바 되어졌다고 본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해요.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생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록된 어떤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나를 그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이세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오늘 82편에 그 주님을 바라는 그 눈이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해졌다고 말하잖아요. 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을 바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거는 위로하실까?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언제나 와서 나를 위로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위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위로 받은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오신 증거가 십자가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으로 이스라엘에게 온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거를 받기 위해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이 이거를 그냥 거저 받았어요.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례의 말씀은 받았어요. 그들이 613가지라고 말한 말씀이 십자가 하나로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 창조의 대략이 되어지는 7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져요. 그 사랑이 서로를 연합하거든요. 화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게 하고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함께 지어져가게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에 모퉁이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우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가슴에 가진 할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을 알아간다는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확장되어질 때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질 때 그 사랑을 더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믿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확장되어질 때에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할 때 진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계시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 하는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증거하도록.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분을 증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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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고 전파하고 전파하니 사랑이 점점 더 확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넓혀지고 넓혀지고 넓혀지니 사랑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캐프가 하는 일, 어떤 일이에요? 83절에 이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이가 뭐로 표현했냐?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물을 담는 병이 가죽 부대였었어요. 그런데 불을 필 때 연기가 나는 그 속에다 가죽 부대를 놓으면 가죽이 어떻게 돼요? 다 오그라들죠. 그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그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마치 바벨론의 생활은 불피어놓은 곳에서 일어나고는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바벨론에서 나를 건져 주시려나이까. 우리의 심령은 어떠세요? 이와 같이 메말라가는 가죽부대 같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풍성하십니까? 내가 가죽부대예요. 이게 가죽이죠. 이 가죽부대에 뭐가 담아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담아져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담아져 있으면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냐는 샘물이 되어져야죠.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샘물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사람,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넘쳐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죠.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주장하지 않고 뭐가 주장해서요? 내 의가 주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가 되겠나이까. 84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분명히 에스라의 고백처럼 이 일이 실질적으로 있죠.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환란이 도대체 어느 때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7년 환란이 어느 때 올 것이냐, 예수님 재림 후에 올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올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나의 삶이 죄와의 싸움이요, 이 세상에서 분리의 순간들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환란, 고난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그와 같은 환란이 이 땅에 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을 통과했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매일 매 순간 정말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 모든 길을 아멘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한 세마포를 계속 입고 있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죽는 자와 같은 삶, 매일 나를 못 박는 거, 세상의 환란이나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러한 자가 거룩한 세마포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주님이 귀한 정한까지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고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도 이와 같이 부르짖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이 환란의 시간을 가야 하는데,
그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85절에 보니까 주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 웅덩이를 판 것은 그때 당시에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누가 들어갔었어요? 미가도 들어갔었고 또 예레미야도 들어갔었고 그런 웅덩이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파는 그 올무에 집어넣죠. 이런 올무에 예수님도 집어넣고 사도 바울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 올무가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뭘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미혹받아서 실족하도록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덫에 걸려들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이 지금도 바른 진리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고난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그 면류관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 상은 교회에 열심을 낸 사람한테 준다는 상이 아니에요. 무슨 상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의를 따라가는 사람.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 철저하게 주님의 것으로서 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사람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오나 나를 도우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반드시 이들을 진멸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랬어요. 왜냐하면 사자,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게 동이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서 허리를 진리의 띠로 동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들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뱉은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말씀으로 성조되어졌던 것처럼 천지가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라진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87절 말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소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에 교훈 그 증거들을 내가 시키리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테니 그 주님의 인자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생각하면 돼요? 말씀으로 구원을 보여주셨고 성취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임하도록 그래서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도록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돼요. 이 사랑이 확장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져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작은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전파되어져서 증거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왕관을 쓰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카프는요. 요주인 10이 두 번이 반복되어져 20이 되는 거예요. 20이라는 단어가 꿈, 비전, 환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은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소망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탁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가진 왕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쓰고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구약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늘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으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뜻과 그 사랑임을 은혜임을 진리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직 주님의 인자를 바라면서 그 말씀 안에만 거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겸손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모든 길을 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순종한 후에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하늘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 그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오늘도 썩지 않을 것을 소망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았기에 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만을 붙잡고 모든 길에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여서 실족케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나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 면류관 받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생명과 빛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